몇 달 전부터 계속 블리자드 앱에 존재하고 있었던 데스티니가 드디어 국내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예약 구매로 바로 플레이해보고 하는 리뷰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2, 1, 0. 데스티니 가디언즈 또는 데스티니 2는 번지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액티비전이 배급하는 데스티니 시리즈의 두 번째 정식 작품이며 데스티니의 후속작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블리자드에서 개발하여 내놓은 게임이 아닌 그저 퍼블리싱만 제공해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에센셜 컬렉션과 컴플리트 컬렉션 총 두 가지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45,000원짜리 에센셜은 본편과 오시리스의 저주 전쟁지능 포세이큰이 합쳐진 팩이며 85,000원짜리 컴플리트는 여기 앞으로 추가될 세 가지 확장팩에 대한 이용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출시도 안 한 게임까지 묶어서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집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들 얘기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PC방에서는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의 종류는 FPS이면서 RPG입니다. 마치 와우와 디아블로 거기에 오버워치까지 합친 듯한 느낌이죠. 지코를 섭외하여 광고까지 찍은 것을 보니 블리자드가 밀어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게임의 사양 같은 경우 오버워치보다 그래픽만 조금 높여주면 플레이가 가능하며 중저사양에서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 총 3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며 각 클래스마다 다시 서브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스토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번 작에서는 제대로 된 스토리 미션들을 가지고 있으며 협동해서 깨는 것도 가능하고 솔플레잉으로 클리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버워치처럼 이쁜 캐릭터들은 없는지라 커스터마이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실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지만 제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바로 레이드입니다. FPS이면서 RPG다 보니 PVP도 있겠지만 PVE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 없는 상대와 대전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공략을 짜서 클리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지라 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